자, 이제 다음 파트는요. 안타깝게 관련 인물 사진은 없어요. 아니요, 신립 오늘 안 나와요. 오늘은 호국 인물에 선정됐던 인물만 나오기 때문에 신립은 호국 인물에 선정이 된 적이 없어서 안 나와요. 이종무, 이천, 남이 이세 명의 호국 인물을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이종무 조선 세종시대 때그 군사권을 쥐고 있던 태종의 명령으로 대마도에 갔다 온 인물이에요. 고려 공민왕 시대 때 태어났고요. 그 우왕 때 이제 관직에 진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조선 세종 때까지 관직에 있었고요. 그리고 제2차 왕자인한테 이제 태종의 편을 들어요. 그래서 1419년 이제 대마도 정벌에 나서는데요. 그 일단은 초기에는 굉장히 전세를 유리하게 전개를 해요. 막 민가 2천여 채를 불사르고 포로로 잡혀있던 명나라 사람들하고 조선 사람들을 다 구해내요. 근데 문제는 이 대마도를 정벌한 과정에서 남은 왜구들이 섬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는데, 이때 그섬 깊숙한 곳에 있는 왜구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병력을 썼다가 좀 이때 피해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 대마도 원정대가요, 병력이 17,000명에다가 그 배만 해도 전함이 200척이 넘었어요. 엄청난 병력이에요, 당시 해군으로 봐서는. 그래서 대마도 너무 깊숙이 들어갔다가 100명이 넘는 피해를 봤어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이종무는 이때 공적으로 그 종일품인 찬성에 임명이 돼요. 좌찬성, 우찬성, 이 자리가 종일품이에요. 거의 정승급까지, 정승 후보까지 승진을 해요. 근데 나중에 그 뭐냐, 100명의 그 피해를 입었던 그거에 대해서 박 씨를 신문을 하게 되는데, 박 씨 책임은 모두 이종무 장군 때문이다 하고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의금부 제조 변계량이 신문을 했는데, 어쨌든 그 결과로 이 과정에서 대마도에 상륙한 병력을 제비뽑기로 뽑았다는 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사가 180명이 잃었고요. 그리고 그 박실이 구원 요청을 했는데 그 모두 이제 배 안에서 계속 대기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 패전이 확인이 됐구나 해서 그냥 귀국했다. 근데 문제는 이종무를 나름 승장이기 때문에 이 대마도 정벌 패전 책임으로 처벌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 대마도 정벌이 세종의 명령이 아니고 그 태종의 명령으로 있었고, 태종이 이때 상왕으로서 군사권을 쥐고 있을 때 일이에요. 그 태종은 대마도 정벌은 성공했다 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딱 끝. 그래서 다른 핑곗거리를 찾아내서 결국 그냥 이종무를 작전 미스가 아닌 인사 책임 문제로 귀향을 가게 돼요. 뭐 물론 그랬다가 나중에 세종이 복직시켜요. 그렇고요. 그 어쨌든 그 박위는 고려 말기 때 공양왕 시기 때 가요. 예, 공양왕 시기 때왜 대마도를 가냐면요, 그 최무선 때 이제 그 최무선 때그 진포대첩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우왕시대 때 이제 위화도 회군이 있는 시기 때 이제 그 요동정벌로 한 수만 명의 군대가 그 위화도까지 가잖아요. 근데 이때 왜군이 다시 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또 최무선이 한번더 나가요.
그때 이제 진포대첩 때보다는 배가 조금 더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요. 그게 이기고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나중에 위화도 회군 이후에 정권을 잡았던 이성계가 이제 박위한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박위가 아예 이때는 진포대첩 때보다도 훨씬 많은 배, 한 100척이 넘는 아예 그냥 원정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싸그리 대마도를 그냥 싹 쓸어버려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살아남은 왜구대 다시 대마도에서 세력을 키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요. 나중에 이 이종무의 이름을 딴그 다섯 번 우리나라의 국산 잠수함이 거제도에서 진수가 돼요. 막 최무선도요. 우리나라 해군의 함선이 있어요. 장보고함도 있고 최무선함도 있고 이종무함도 있고 이순신함도 있어요. 각종 그냥 해군 역사에 뭔가 기여했던 사람들의 그 함선 이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임진왜란 때그 부산에서 전사했던 그 녹도만호 정운 있잖아요. 그 정운함도 나중에 그 진수가 돼요. 정운함도 진수돼요, 나중에. 그 정운을 기념해가지고. 근데 정운은 아직 호국인물로 그 지정이 된 적은 없어요. 자, 그렇고. 그럼 이제 동시대에 활약했던 호국인물 이천에 대해서. 자, 이천은 조선시대의 이제 그 무관인데요. 그 뭐냐. 원래 외갓집이 염씨 집안이에요. 염재신의 집안인데, 염재신의 아들 염흥방이 몰락을 했을 때 이제 염재신도 몰락하고 그 이천은요 이제 외손자 이천은 겨우 살아남아요. 그래서 승려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남아서 무관이 돼요. 그래서 그 원래 태조 이성계 때 그냥 저기 말단 그 군관으로 일하다가 태종 때 정식으로 무과에 급제를 해요. 그래서 1419년 대마도 원정 때도 참전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세종의 북방 개척 과정에서 평안도 절제사가 돼요. 그래서 이 김종서가 함경도 관찰사로 가가지고 그 육진을 설치한 거에 대해서 또 이제 이천은 사군을 설치하게 돼요. 근데 이 사군 지역은요, 나중에 병자호란 때 폐지됐다가 이 숙종 시대 때 다시 이진이 설치가 돼요. 근데 이제 그 무관으로 갔다 온 다음에요, 다시 이제 서울로 돌아와서 요직에 이제 그 이제 등용이 되는데, 이천은 사실 이 사군 설치에 그 이천하고 최운덕하고 같이 가요. 이천이 평안도 절제사라서 아마 더 상관일 거예요. 그렇고요. 그 나중에 이제 서울로 다시 이제 와가지고 그 이제 중앙직을 수행을 하다가 뭐 장영실, 정인지 이런 인물들하고 같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간이, 혼천이 그 경자자, 갑인자 이런 등그 각종 과학기술 개발에 많이 참가를 하고, 그래서 그 영향으로 나중에 그 최무선의 아들 최산, 그 최무선의 아들하고 손자 등과 같이 그런 우리나라의 탄약개량에도 엄청난 그 기여를 해요. 그래서 과학 분야에서도 활약을 해가지고 세종대왕 시대 때 중용돼서 호조판서까지도 올라가요. 그렇고요. 그런 인물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그 이종무, 이천, 최운덕 등하고 그 다음 시대에 활약했던 남이에 대해서 또 묶어서 갈게요. 자, 남이는요, 그 용산에 가면 뭐 남이 사당이 있다 그래요.
근데 남이 사당이 어디에 있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그 남이가요, 이제 서울에 본관이 있었고, 그또 이제 시골집이 가평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북한강에 가면요, 남이섬이 있잖아요. 춘천의 행정구역으로 그 가평역 가면 갈수 있죠. 자라섬 남이섬을. 그래서 그막 서울하고 그 남이섬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활약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렇구요. 그 남이는요, 1441년 세종시대 때 태어났는데요. 그 정확하게 그 계보를 따지면 태종의 딸 정선공주가 있어요. 태종의 딸 정선공주, 그러니까 세종의 남매겠죠. 세종의 남매인 정선공주가 의상군 남휘한테 시집을 가는데 그 남휘의 손자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태종의 딸, 태종 넷째 딸의 손자예요. 그래서 남이의 아빠인 남빈까지는 왕실의 종친 예우를 받았는데 남이는 종친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종친 집안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제 정계 거물이었던 권남의 사위가 됐고요. 세조시대 때 관직에 진출하게 되는데 남이가 단종하고 동갑이에요. 20살에 무과에 급제. 근데 이제 세조는 이제 자기도 단종을 몰아내고 왕이 됐다 보니까 그 뭐냐, 그 주변이 너무 불안해서 맨날 감시를 해요. 영의정 한 명을, 영의정 부사했던 한 명을까지 감시를 하는 정도니까. 훈구 공신들을 좀그 견제하기 위해서 왕실의 종친들을 좀 약간 써먹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구성군 이준이 나중에 영의정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시해난 때 공로를 키운, 예, 그 공로를 세운 그 구성군도 막그 출세시키고, 강순, 남이 이런 사람들을 집중 등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단 엘리트들을 좀 자주 뽑았어요, 견제하려고. 그때 세조 12년인 1466년, 기존에 이미 합격했던 젊은 관료들 중에서 한번 엘리트로 키울 애들이 있나 해서 선발을 했는데, 이때 그 4명 중에 남이가 뽑힌 거예요. 그 무관은 4명이었거든요. 문관은 40명을 뽑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이시해 난때그 도총사 이준의 그 이제 보좌관으로 남이가 출전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길주에서 벌어졌던 거의 마지막 전투에서 이시의 최종 진압뿐만 아니고 나중에 그 이제 요동의 여진토벌까지 참가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요동 땅에 있었던 여진토벌에 왜 남이가 갔냐 하면요, 그래서 남이가 이 요동 땅까지 진출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에 실은 거예요. 거기에 그간 이유가요, 당시 명나라가요, 그 잔여 세력이었던 북원, 그 북원이 그 몽골의 그 잔여 세력이었는데, 그 명나라 초기 때 영토가 엄청나게 넓어요, 몽골이. 아무래도 원나라 제국이 엄청나게 넓었기 때문에 북원도 처음에는 명나라보다 땅이 넓었어요. 그래서 당시 명나라가 계속 북원하고 그 전쟁을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이 요동 지역에 있던 그 건주 땅의 여진족 토벌에 있어서 명나라가 주력 부대를 보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시해 난이 진압된 다음에 구성군 이준은 그 서울로 돌아가고 강순하고 남이는 다시 요동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진족 추장 이만주를 그
평안북도 만포시에서 주사를 하게 돼요. 그렇고요. 그래서 남이가 이제 전공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제 세조가 죽기 직전에 1468년에 27살의 나이로 병조판서가 돼요. 조선시대 역대 최연소 병조판서예요, 남인은. 그래서 잘만 하면 조선의 미래를 이끌 그런 젊은 그 재상이 될 수도 있었는데, 왜냐면 병조판서 다음에 올라갈 자리가 재상, 이조판서 거쳐가지고 그 정승으로 올라가면 됐었는데, 문제는 그 애의 세조가 죽은 거야. 그래서 그 이후 이제 주 권력에서 많이 밀려나게 돼요, 남인은. 그래서 그 나중에 영모로 몰려서 죽게 되죠. 유자광한테 휘말려서 죽어요. 그래서 거열형으로 죽어요. 정말 젊을 때 죽어요, 남인은. 20대에 죽어요. 예종이 즉위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죽어요. 그래서 용산구 용문동에 가면 남이의 사당이 있다고 하네요. 유자광이 김종직하고 그래서 원수지간이에요, 좀. 참고로 그 뭐냐, 남이는요, 나중에 남이의 후손인,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남이의 후손은 아니에요. 남이가 너무 젊을 때 죽어가지고. 그래서 그 뭐냐, 나중에 그 남이의 생가 터전은 나중에 그 뭐냐, 그 대학로 근처에 사당이 세워졌어요. 순조 시대 때 영의정 남궁철의 노력으로 이제 1818년에 복권이 돼요. 근데 이 남궁철이 그런 남이 집안의 그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은 경기도 화성에 이제 족보상으로 거기에 무덤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 남이섬 쪽은 남이가 어렸을 때 그냥 살던 흔적이 있는 곳이에요. 그랬단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파트 마무리하고 다음 파트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해군 역사에 기여한 손원일 제독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